전혀 못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너네 평양을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이러면서 갈고. 맞아 맞아. 그래서 평양 애들이 제일 많이 오바사고를 많이 냈어요. 이게 북한 안에 어찌 보면 두 개의 공화국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북한 내부 갈등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혜경 TV를 모시고 성수동에서 우리 재미나는 또 수다를 떨려고 우리 여군들이 또 뭉쳤습니다. 우리 여군도 천 넘여까지 왔습니다. 한양 구경 왔어요. 네, 오늘 또 분위기도 좋은데 지난번 안혜경 TV하고 또 여기서 또 한번 찍어가지고 안혜경 TV에도 멋있는 영상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해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안혜경 TV를 모시고 우리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채널에 가서 이렇게 사격 영상도 많이 올렸자. 근데 그게 지금 조회수가 빵빵 터지더라고. 우리가 그걸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우리 북한군에서는 정말로 군복무 너무 최장의 군사복무단 하니까 그 군복무를 하기 싫어서 정말 우리 군인들 스스로 이렇게 오발사고를 많이 내지. 근데 가장 끔찍했던 오발사고들이 뭐였냐면 손가락을 총구에다 꽂고 그냥 빡 보이니 오발사고를 냈는데 이 손가락이 다 나란 거죠. 그럼 북한군에 입대할 때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없으면 입대를 안 시켜요. 근데 여기에서 뭐 문제점이 있는지 알죠? 왼손잡이들이 본인이 왼손잡이인 걸만 생각하고 왼손가락을 총구에다 놓고 빵 했는데 우리 부대에서 실제 그 일이 있었거든. 진짜 방아쇠 다는 거 오른손 손가락이잖아. 근데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이 살아있다고 그 군대에서 안 시켰어. 안 시켰어 우리. 아니 그런 사람까지 굳이 군복무 시켜야 되나? 하기 싫어서 이렇게 어발사고까지 내는데? 아, 더 지역을 맛보게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안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군의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군사복무 하기 싫어서 정말 북한 군인들이 어디까지 최악의 상황을 본인이 겪는지 그런 얘기가 혹시 있을까? 그렇지. 군의소니까 그런 사람들 당연히 군의소 당연히 맞지. 우리도 겪는데. 우리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손바닥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게 오른손 왼손? 오른손. 그러니까 오른손을 하게 되면 진짜 대대명령이 떨어져. 이게 우리 때는 사실 이게 특전사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말 준비된 애들만 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군사복무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대체적으로 이걸 제일 힘들어하는 게 평양 애들이더라고. 왜냐면 처음에 와가지고 구대원들이 엄청나게 갈군단 말이야. 이 갈군다는 게 왜 전사 때 다 그런 거 그런 걸 거쳐서 가야 다 구대원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 전사 때 내가 당하면서 나는 절대 구대원 되게 되면 정말 착한 구대원 될 거야. 개뿔 아니에요. 더 심각해집니다. 나도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머리가 더 돌아가가지고 한수도 떠요. 내가 그랬거든. 내가 그때는 나는 사관생활을 못 해봤어.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말을 공감을 못한다고 할까? 내가 겪어보지 못했거든. 아, 병사에서 군관학교를 갔고. 나는 상병병 한 줄짜리로 아예 군사대학을 바로 직행으로 올라가다 나니까 상등병에서 바로 내가 장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관이 됐던 거하고 장교가 되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장교가 돼서 그 사관들하고 내가 엄청 싸웠어. 한 생활을 못 해봤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심리를 모르는 그래서 거. 나는 정말로 군사복무 같이 했지만 병사생활 3년 걸치고 나는 바로 군사대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로 장교가 고국승진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사관들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진짜 사관들하고 많이 부딪혔어. 그럴 것 같아. 근데 또 성격도 한 손가락 하잖아. 아니 여기서 성격이 왜 나와? 아니까 사람마다 그런 거 있어. 약간 군 출신이라고 해도 살짝 들이뭉실하게 가는 저 같은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만나게 되면 조금 편해요. 이렇게 우리 김정아 씨는 좀 칼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 독사랑 별명이랑 별명이 다 붙었어. 나는. 근데 나도 독사였어. 근데 나는 조금 마음씨 착한 독사였지. 자기처럼 이렇게 칼 같진 않았어. 근데 그 성격이 지금도 남아있잖아. 내가 어느 정도로 독사 얘기를 들었냐면 독사도 그냥 독사가 있잖아. 거기에다가 애들이 더 붙여놓으면 마지막에 살모사를 붙여. 아 진짜. 나는 살모사까지는 아니었어. 애들이. 그러니까 이 독사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웬만한 독한 북한 군인 장교나 뭐 사관들 치고 독사란 별명이 안 붙은 사람이 없는데 독사에서도 그냥 독사냐 아니면 살모사냐 라는 부분이 있고 살모사는 좀 교활하다는 부분인데 맨 처음에는 애들이 나한테 독사란 별명에서 살모사를 붙였다가 그 살모사가 어느 날 갑자기 미친년으로 변해서 왜 미친년으로 변했냐면 문제는 나 같은 또라이가 없었던 거야.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다. 아니 근데 왜 지금 군복무
됐잖아. 지금 한국에 온지도 이제는 13년 됐지. 아직도 한 손가락 하잖아. 아니 근데 내가 그때는 나는 내가 그 밑에 전 살았다고 하면 나는 그냥 미친년 2 플러스 막 하실 것 같아. 야, 니 지금 내 채널에 내가 손님으로 초대했는데 나를 까면 어떡해? 아니, 그랬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내 말 들어봐, 일단은. 내가 왜 미친년 소리를 듣냐. 상한들이 병사를 괴롭히는 건 내가 절대로 두고 안 봤어. 아, 진짜? 이, 나한테 이 미친년 소리를 붙여놓은 게 누구냐? 상한들. 상한들인 거야. 근데 병사들은 나를 완전히. 왜? 난 무조건 병사 편이니까. 여자들이 그런 질투라는 게 있어요. 나도 병사 생활 때, 나는 왜냐면 사회생활 6개월 하다가 군대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라는 이걸 맛봤단 말이야. 사회, 우리가 부대 신병들 지금 딱 들어갔는데 그 사회생들이잖아. 제 마음대로지 뭐. 세면하고 있잖아. 앉아서 크림 바르고 분 바르고 있잖아. 그때는 짐 다 수색하기 전이니까 자기 집에서 가져왔던 화장품을 다 연지원지 다 바르고 앉아있어. 신병 선생님이 들어와서 깜짝이야. 그래가지고 달라도 사회생들은 이래 다르구나. 그래 싹 짐 수색해가지고 화장품 싹 뺏겼다. 그때부터 그 화장을 못하는 어릴 때 그 화장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 근데 화장을 하다가 나왔으니까 그걸 못하는 게 전사 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너무 다르네. 나는 화장법을 언제 배웠냐면 장교가 돼서도 화장법 몰랐어. 근데 장교가 돼서 미배치 기간이 좀 있으면서 고향에 가니까 친구들이 화장하는 법을 배워주는 거야. 나 그때부터 화장이라는 건데 그때 화장을 너무 유연하게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대 배치되니까 아침 시간에 일어나면 장교들끼리 그 화장하는 게 경쟁이야. 완전 화장품을 먹고 근데 나 화장품도 없어. 그러니까 이 어디 이런 거 이게 장교지 열두개 왔죠. 나는 21살에 너무 어린 나이 아무것도 모를 때 별 달았고 학교를 금방 졸업하다 정말 순수한 그 나이에 난 바로 군복을 입었어. 근데 나 사관 생활도 먹고 지나가 화장을 더 몰란 거야. 화장에 대한 세계를 모르니까 아침 시간에 사관들이 일가를 하기 전에 앉아서 화장하는 걸 이해를 못한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들이 깐 거지. 그러니까 내가 미치는 소리 듣는 거지. 나는 오히려 이게 그 병사 때 그게 있어가지고 사실 북한의 규정상 크림하고 분은 내주잖아. 그걸 바르라는 거잖아. 근데 사관들이 못하게 하잖아. 무슨 병사가 크림 바르냐고 분 바르냐고 규정에 다 나오는데 못 바르게 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사관들한테 제일 많이 그래. 크림만은 발라야 애들이 손도 안 터지고 얼굴도 안 터지는데 왜 그걸 못 바르게 하냐고. 근데 지금 시간에 무조건 그거 손자리에서 내가 못 바른 데도 다시 바르게 시켰어. 그러니까 요가나들이 자기네만 요가나들이 나와. 우리는 남자들 대상하잖아. 한자들이 다 남자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남자들 앞에 자기들만 이쁘게 보이고 싶은 거야. 병사들은 그냥 깨지지. 그러니까 질투심인 거야. 근데 나는 전사 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오죽하면 우리가 북한군 하면 다 요만큼 머리 깎는데 막 뻐청이잖아. 그러면 저녁에 잘 때 이게 물 적셔가지고 수건으로 이렇게 해서 머리를 감고 잤어. 머리가 밑에 살짝 들어가잖아. 근데 자다 보게 되면 요 사관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 풀어놓는다? 수건을? 그래도 난 정신없이 자는데 아침이라면 수건이 없어야 된다. 난 내 때부터 미를 조금 했어. 내가 군사대학 갔는데 군사대학은 특히 화장을 완전히 금물 시키거든. 특히 사관들도 아예 못하게 해. 근데 한 줄자를 달고 올라갔으니까 아예 난 화장 생각을 못했는데 아침 검사할 때 우리 군대장이나 이게 사관들 계속 내내 와서 이 눈을 비비는 거야. 내가 원래 눈썹이 완전 진했어. 그러니까 눈썹을 그리지 않았는데 눈썹을 그린 거고 자기네는 눈썹을 안 그리면 아침에 완전히 눈썹이 시터요 눈썹이 되는 거야. 그게 질투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 아침 검사할 때 내 눈썹을 이고 손으로 아무리 비벼도 시꺼멓게 묻어나는 게 없어. 왜 나한테는 애초에 눈썹 연필 자체가 없으니까. 립스틱도 없어 나한테는. 애초에 화장품이 없어. 크림밖에. 왜 어떠대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열받아서 중대장한테 한번 신고를 했거든. 아니 나 이 눈썹 아파 죽겠다고. 이 원래 자연산 눈썹인데 계속 우리 군대장이 와서 여기에다 손가락을 비비다가 알약판 비비듯이 계속 비빈다고. 여자이지 진짜 혈압으로더라.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관들하고 이러한 병사들이 이 마찰 속에서 결국은 여기에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병사들이 결국은 여기서 자해 시도를 하거나 군사복무하기 싫다고 이게 오발사고를 드러내고 하도 이렇게 갈구니까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거든. 그리고 특히 평양 애들은 뭐 할 줄 모르잖아. 나무 하러 보내면 나무나 제대로 하는가, 나무 헤엄 나무 쪼개라 비게 되면 그걸 제대로 패기나 하는가, 불을 제대로 지피기나 하는가. 평양은 다 이렇게 저런 난방으로 살았으니까 전혀 못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너네 평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이러면서 갈고. 맞아 맞아. 그래서 평양 애들이 제일 많이 오바 사고를 많이 냈어요. 이게 북한 안에 어찌 보면 두 개의 공화국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북한 내부 갈등이거든요.
군대에 나가면 평양 애들이 가장 구박을 받는다고 왕따를 당한다고 하고 말이 아냐? 본인이 똑똑치 못하면 거기서 왕따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정말로 진짜 어떤 간부직 자녀가 아닌 이상 일반 평양에서 자란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나가면 이 부분이 가장 왕따를 당해. 니네 그만큼 평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야 우리는 어떤 시골에 서 왔어. 야 우리는 함경도. 이 함경도 개두살이 출신들한테는 등살 못 견디죠.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점이 군사복무 하기 싫다고 해서 오발사가 나는 친구들이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군무지 이탈.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부대 탈영.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해서 본인이 실패하게 되면 그 세 번째 단계가 본인이 군사복무 하기 싫다고 입판사판으로 나가는 거야. 입판사판 자해 시도로 나가는 거야. 근데 한 번은 우리 어떤 애가 있었냐면 얘가 군무로서다가 총을 이렇게 세워놓고 바닥에다 툭 세워놓고 그리고 격발기를 빵 당길 때 심장을 피해서 요 오른쪽 어깨를 겨눴어. 그거면 본인이 제대로 될 줄 알았나 봐. 근데 이게 총상인데 총상은 결국 수술을 하고 총알 빼내고 치료를 한 다음에 와케돼서 다시 그냥 복무할 수 있거든. 차라리 오른쪽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게 오히려 진짜 군사복무 못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그걸 몰란 거야. 손가락을 이렇게 자른 애를 보니까 야 참아 내 육체를 병신으로 만들고 싶진 않다. 그 생각에서 얘가 보초금을 쏘다가 딱 내려놓고 빵 당겼는데 자기 어깨를 딱 했는데 그래도 명중은 잘했더라고. 심장을 딱 피해서 이 어깨를 했는데 어깨 수술한 다음에 1년 만에 다시 부대 원위치 복귀되니까 원래는 하사까지 올라갔다가 그 사건이 완전 강등되는 거지. 강등되고 다시 완전히 전사생활부터 더 하다니까 애가 더 지옥을 맛봤는데 결국 나중에 끝내 자살 시도했거든. 그 자살 시도하면서 애가 그때 약을 뭔가는 잘못 먹었는데 그 약이 조금은 정신질환 이런 걸로 마지막에 변화돼가지고 끝내 마지막에 의사 제대로 했는데 북한군 안에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도 아마 관심병사 있을 거예요. 관심병사. 북한에서는 우리 기본주의자들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북한군 내부에서는. 기본주의자는 좀 낫지. 나고주의자라 그러고 왕따시키잖아. 근데 군관들 자체가 갈 왕따시켜. 그거 이끌어줘야 되는데. 근데 한 번씩 그런 사고를 내게 되면 이게 거진 비정상적인 사고기 때문에 누구도 이해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맞아. 우리 때는. 우리 때도 그랬댔어. 그래갖고 남자애가 몸에다 휘발유 뿌르고 분신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죽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막 불을 끄다 보니까 한 보름을 병원에 와 있었는데 야 그 냄새가 그 고통이지. 이게 4월달이었는데 4월달이니까 날씨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막 이 냄새가 나고 그냥 이 가죽을 뺏기는데 시멘트 종이 같은 거 있잖아. 거의 한 뭐 50%가 한 3도 그다음 2도 그다음 중독 들어가. 화상 중독이 되니까 한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았어. 한 보름인가 있다가 죽게 돌아갔어. 했는데 못 살지. 화상 중독 얼마나 안타깝더라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온갖 천대를 다 봤지. 그 의식이 없는 속에서도 의사 간호사들이 처치는 해야 되고 하는데 진짜 생명을 소중히 다뤄야 되는 이 의사라는 직분을 넘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북한은 인권이라는 게 전혀 이루어지지. 한국 와서 군부대들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관심병사들의 문제 그리고 그 관심병사들의 치료 문제, 심리치료 이런 문제를 얘기 들었을 때 북한도 저걸 했어야 됐는데 맞아. 심리치료라는 단어 자체가 뭔지도 우린 한국 와서 알았잖아. 그렇지. 심리라는 말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북한 안에서는 얼마나 그 인권 문제가 바닥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우리 군 출신들이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심리나 도덕이나 인성, 인권에 관련된 문제로 우리 너무 그 기초 지식부터 몰랐기 때문에 그 힘든 세월 동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도 막 몸부림치는 그런 시기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안혜경 TV와 우리 군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많은 문제들 속에 정말로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 얼마나 국가의 체제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대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부대장들이 관심병사들하고 상담하고 차 한잔 마시는 그 시간마저도 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병사한테는 큰 힘이 되고 그렇죠. 용기가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걸 하나하나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 이래서 국방력이 단단하고 대한민국이 멋있구나라는 점을
늘 부대 들어가서 감히 하기 전에 우리가 부대장들하고 인사를 나누잖아. 그러면 꼭 상담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야 참 나는 한 번도 병사 생활하면서 대대장 맡아본 적도 없는데 참 대한민국 멋있다라는 걸 늘 느껴왔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북한 여군 출신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런 안심병사의 그 심리치료 문제마저도 북한에는 그것이 없어서 얼마나 북한 군인들이 군사복무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자해시도까지 하는지에 대한 비참한 그 현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영상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셨다면 댓글로 소중한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혜경TV와 네, 김정아TV가 또 이런 좋은 콜라보를 했으니까 여러분 안혜경TV와 김정아TV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